재밌을 거라고 말했죠? 자, 멜로망스 여러분과 함께한 달콤한 워밍업이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연인과 함께 온 분들 계시나요? 손 들어보세요. 손! 연인과 함께 했다. 왜 이렇게 우울해 분위기가? 아마 손을 든 연인분들께는 진짜 정말 더욱 특별한 선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얼마나 달콤한 선물이었겠어요. 그쵸? 네, 자, 지갑 없는 생활 리브와 함께하는 KB 국민은행 리브 콘서트.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작년에도 리브 콘서트에 왔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올해도 작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리브 콘서트인데요. 앞으로도 리브와 함께 똑똑한 금융생활 쭉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보신 모든 분들도 정말 똑똑한 선택을 하신 거죠. 네, 멋진 뮤지션들과 함께 최고의 여름 바캉스를 즐기고 계신 거니까요. 그렇죠. 최고의 뮤지션들과 즐거운 여름 방카스 보내고 있는 거 맞죠? 네, 여기서 콘서트를 더욱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연을 신나게 즐기시는 모습을요,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필수 해시태그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뒤에는 혹시 보이나요? 아, 저기 있다. 해시태그 다같이 리브콘홀릭, 해시태그 지갑없는 생활, 해시태그 리브콘서트. 봤어요 다? 자, 조금 느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예요, 제 얘기입니다. 해시태그 지갑없는 생활, 해시태그 다같이 리브콘홀릭, 해시태그 리브콘서트. 이렇게 세 개를 재밌는 공연 관람 인증샷과 함께 올려주시면은 여러분께 푸짐한 선물 저희가 준비한 거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많이 올려주신 거죠? 네! 뭐 말만 하고 근데 핸드폰 보고 있지도 않아. 이거 곧 이따가 발표할 거니까 여러분 재밌는 사진, 여러분 뭐 발랄한 사진, 웃긴 사진, 엮인 사진 다 찍어가지고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미션을 드렸잖아요. 네, 네. 우리도 준비한 미션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맞습니다. 저희 두 명이 이제 또 미션을 준비를 했는데 먼저 유정이 미션 먼저 해볼까요? 네, 여러분 너무 착하시나. 네, 나 뒤에서 잘... 이게 미션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과연 따라해 주실까 했는데 너무 잘 따라해 주셨어요. 성공! 와, 감사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실패하면 더 재밌는 거 볼 수 있었는데 아, 이걸 내가 미리 말할 걸 그랬어요. 근데 지금 내가 미리 말했잖아. 저는 이 행시를 준비했는데 오. 그 리액션을 정말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오늘 띄워주시면 제가 이 행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목은 리고요. 자, 하나 둘 셋 리! 리브 콘서트 정말 브! 브라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인정 아, 성공해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았어요 근데 진짜. 아, 진짜? 브라보. 브라보도 생각 못했네 내가. 아, 브라보.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준비한 그 선물이 있잖아요. 네. 과연 어떤 분들이 선물을 받을지는 이번 분들 공연이 끝나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너무 되는데요. 수많은 희소 중에 어떤 곡을 먼저 들려줄지 우리 빨리 무대로 먼저 만나볼까요? 자, 2018 KB